골든벨 문제. 다음은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수필 중 일부입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이 말처럼 그는 무력과 인습의 사회를 벗어나 숲에서 살며 그 경험을 이 수필에 남깁니다. 오늘날 미국 수필 문학의 최고봉이라 평가받는 이 수필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애독되는 수필입니다. 환경운동의 선구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매사추세츠 숲속에 살면서 그 경험을 썼는데요. 원 제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군포고등학교 최후의 1인에게 골든벨 문제에 대한 마지막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군포고등학교 이세영 학생 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지금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데요.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정답은 월든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장경 참여 기회, GS 칼피스 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 한서대학교 미국 롱비치와 교육원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 극동대학교에서 LED TV를 학교에 드립니다. 골든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삼성카드에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최고의 1위는 2학년 이세영 학생입니다. 끝까지 계속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꼭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야, 근데 어땠어요? 마지막 문제 정답 발표를 딱 들었을 때 그때 표정이 정말 알 수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그 월든이라는 책이 지금 제 방 제 책상 위에 있는데 그게 그건 줄 모르고 틀렸네요. 네, 정말 군포고 학생들 실력이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새 역사를 쓴 군포고등학교에서 보내드린 도전 골든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